혹시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이 돈이 되는 세상이 있다는 거. 응. 찾았다. 월업뱅크. 금융 서비스부터 쓸수록 돈 되는 생활 서비스까지 모아주고 아껴주고. 금융 세상을 키우는 오른쪽 대답. NH 오른뱅크. NH 농협은행. 대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오늘 함께할 스팸입니다. 김유리 해설위원, 류유식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지켜보면서 저희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코트의 저주 이야기인데요. 혹시 두 분에게는 그런 징크스가 좀 있었나요? 저는 코트의 저주보다는 이제 체육관의 저주가 확실히 많았는데요. 이제 리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높이가 또 다른 체육관도 있고 또 넓이가 또 양쪽에 다른 체육관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체육관의 저주가 좀 더 있었어요. 그럼 가장 힘들게 했던 체육관은 어딘가요?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서울의 장추체육관. 조명이 바로 위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선수들이 조금 더 좀 힘들어했던 체육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김유리 위원을 힘들게 한 체육관은 어딘가요? 저는 체육관을 타지 않았고 아무래도 서브 리시브를 안 해서 그런 것 같고 좀 코트의 저주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코트에 가면 뭔가 귀신이 씌인 것처럼 안 된다거나 또 이 코트에 가면 왜 이래, 오늘 왜 이렇게 잘해 이런 코트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오늘 경기에서도 조금은 선수들이 좀 이 코트에 가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하는 경기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자부 경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분위기가 극과 극인 두 팀이 만났습니다. IBK 기업은행과 한국생명이 만났는데요. 앞선 세 번의 맞대결에서는 한국생명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는 어땠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유효 블록팀으로 맡고 있고 주 공격수가 결정을 지어주는 한국생명. 블록팅! 김수지! 뭘 할지를 김수지 선수가 잘 알고 있는 네, 거고요. 크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13-7까지 앞서가는 한국생명. 서브 득점! 14-7 더블 스코어입니다. 짧은 서브로 공략했던 김현경. 연속 7득점을 하고 있는 한국생명. 리시브가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생명의 찬스볼로 이어집니다. 중앙 속공! 네. 완전히 상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마의 7점, 김연경의 서브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도 흔들리죠? 네. 블로커 터치아웃입니다. 어렵게 돌리고 있습니다. 포인트니까 이전에 그 유정 선수한테도 네. 좀 터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육서영 선수 그대로 안면에 맞았네요. 맞았네요. 홈플 세터 빠르게 막힙니다. 네. 이원정 세터의 블로킹. 맞고 때리는 표승주. 자, 반대편에서 길게 넘어옵니다. 김연경 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5-13 1세트 마무리됩니다. 자, 리시브가 밀리고 있어요. 그래도 쉽지 않죠. 블로킹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생명의 반격. 네, 5-5 동점. 제가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좀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연속 3득점 하고 있는 옐레나 개인 통산 후위 600득점을 기록합니다. 중앙. 짧게 넘겼습니다. 받아야죠. 네네네. 여기서 호흡이 맞지 않았네요. 네, 예. 좀 영리하게 판단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블로킹! 아베크롬비! 직전 경기에서도 블로킹 6개를 잡아냈었던 아베크롬비 선수고요. 네, 내려갑니다. 자, 대각선. 나갔나요? 옐레나 막혔습니다. 기어브랭 블로킹. 네. 2세트 도전하고 있는데요. 네, 있습니다. 김연경 길어요. 밀어넣기 성공입니다. 19-10입니다. 이게 1, 2세트가 저렇게 다 때려낼 수 있을까? 네. 오늘은 이제 교체가 되지만 사실 그동안 교체도 잘 안 했었잖아요. 네. 체력적인 부담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김다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블로킹에 네. 막힙니다. 스페셜 V에서 이제
그거랑은 다른 상황이잖아요. 설명이 어렵죠. 네. 네. 연타. 박혜진 세터. 김다은에게 최정민 따라옵니다. 힘있게 밀어칩니다. 그렇죠. 표승주의 득점. 장점일 수도 있고 좀 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예. 공격수들이 빠르게 적응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이동. 자, 세트를 끝낼 수 있을까요? 황민경 끝냈습니다. 25-12. 그리고 이제 토스하기 전에 항상 상대 패트를 보면서 블로킹 위치를 파악을 합니다. 예. 블로킹! 좋아요. 네. 너무 높은 벽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문단재 감독 고민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석 공. 네. 리시브가 잘 되면은 올라갑니다. 표승주 밀어넣기. 왼쪽 스파이크. 오, 자,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안쪽에 들어왔네요. 네. 가운데 김수지. 오늘 김수지 선수가 속공에서 김현 선수 나오면서 손으로 그냥 걷어 올려도 됩니다. 예. 아, 안 맞았어요 지금. 네. 도쿤. 자, 황민경 역전 기회입니다. 옐레나 다시 아베크롬비에게 블로킹. 아, 네. 역전 포인트입니다. 올라갑니다. 아, 강타예요. 그러니까 직선이 리시브 길어요. 자, 동점 기회인데요. 스파이크! 동점타! 19-18. 아, 네. 서로 호흡이 안 맞았습니다. 자, 퀵오픈의 김연경. 그리고 반격의 아베크롬비. 다시 김연경! 아, 하나 어렵게 뚫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혜란 그리고 김연경 안쪽. 자, 이전 거는 김연경 오른쪽 어렵죠. 네, 성공입니다. 3세트 흥국생명의 세 포인트입니다. 자, 리시브 흔들리고 있는 IBK 기업은행. 흥국생명 세트를 끝낼까요? 오른쪽. 네. 끝냅니다. 세트 스코어 2-1. 지금 떠주네요. 네. 네. 자, 올라갑니다. 아래 크롬비. 이원정. 자, 펌픈 세터.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아베 크롬비. 오늘 21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옐레나 서브득점. 아, 옐레나 선수 서브 2득점째입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도 떨어지는 서브고요. 예. 아베 크롬비 안쪽. 네. 황민경. 성공입니다. 아, 연결해야죠. 자,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찬스 볼 김연경. 두 점차 추격. 14-16. 추격하고 있는 흥국생명. 사인이 안 맞았어요. 네, 지금도 리시브가 잘 안 되고 있네요. 이 자리죠. 네. 네. 찬스 볼입니다. 김연경. 아, 네. 한 점차 추격. 오른쪽. 아. 자, 직선 벗어납니다. 네. 공격 범실에 김연경. 연속 범실. 황민경. 짧게 넣었어요. 옐레나 공격. 수비 되죠. 자, 바운드 시킵니다. 그리고 아베 크롬비. 자, 수비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서브 짧게. 빠른 공격 성공입니다. 표승주. 아, 중요한 한 점이에요. 맞습니다. IBK 기업은행의 4세트 세포인트입니다. 좀 어려워질 순 있어요. 예. 왼쪽. 자, 흥국생명의 반격. 김연경.
나갑니다. 네. 25대 20 세트 스코어 2대 2가 됐습니다. 자, 리시브 흔들 수 있을까요? 김연경이 잘 건넸습니다. 오른쪽 옐레나. 수비 좋아요. 네. 자, 반격에 아베크롬비 역전타. 그렇습니다. 기업은행 표승주. 자, 반격입니다. 레이나 공격 밀어쳤어요. 자, 터치아웃을 확신하는 김연경. 네, 맞고 나갑니다. 13대 12 다시 역전. 오픈 세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베크롬비 어택커버 됐고요. 다시 갑니다. 아베크롬비. 자, 살리고 있는 김혜란 그리고 레이나 연타. 빠르게 줍니다. 표승주 해결합니다. 13대 13. 누가 먼저 매치 포인트에 갈까요? 13대 13. 흥국생명의 선수들은 다 서브 범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매치 포인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흥국생명 마지막에 몰려 있습니다. 김연경 네. 15대 15 다시 동점.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시간차 공격을 보여주잖아요. 예. 오픈 세터 표승주에게 줍니다. 네네. 자, 왼쪽으로 김연경 성공입니다. 역전 네. 흥국생명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중요한 상황에 자, 서브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아베크롬비의 공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살렸어요. 네. 넘깁니다. 기어보내야죠. 2단 덤픈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연경 끝냅니다. 흥국생명 3대 2 승리. 야, 오늘 정말 어렵게 흥국생명이 가져왔습니다. 물론 네. 1세트 너무 잘했지만 세트 스코어 3대 2로 흥국생명이 승리합니다. 옐레나 선수와 김연경 선수가 47득점을 합작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고요. 한편 IBK 기업은행 서브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앞섰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흥국생명에게 또다시 연패는 없었습니다. IBK 기업은행을 상대로 귀중한 승점 2점을 챙겼는데요. 오늘 경기 다시 한번 김연경 선수는 역시 김연경이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직전 경기 현대건설전한테 0대 3으로 좀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초반에는 분위기가 그렇게 좀 이어지나 싶었는데 그래도 위기를 좀 잘 극복하고 5세트 승리를 거뒀는데요. 초중반에는 좀 중앙을 살리는 분배 배구를 했었다면 5세트 중심에는 김연경 선수가 있었고요. 또 3세트까지 6득점에 좀 그쳐서 오늘은 조금 안 풀리려나 생각을 했는데 또 특히 2세트에는 무득점이었거든요. 근데 후반에는 또 미친 위력을 좀 발휘하면서 역시 김연경은 김연경이다라는 다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4세트 이후에 12득점을 하면서 또 특히 5세트에는 5득점을 또 기록했고 마지막 3점을 내면서 팀이 좀 승리하게 만들었는데요. 또 오늘 전까지 5세트 김연경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52%거든요. 중요한 순간 좀 믿고 올릴 수 있는 공격 순간 아닌가 싶고 또 제가 맨날 칭찬을 하긴 했는데 오늘은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대본이 바뀌었어요. 너무 잘해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김연경 선수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 마지막 순간 역시나 팀을 구해내면서 이 귀중한 승점 2점을 챙긴 흥국생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코트의 저주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경기를 지켜봤는데 오늘 경기 유독 이 A코트에만 가면 그 A코트에 간 팀들이 잘 안 풀리는 좀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코트에만 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뭔가 진짜 씌인 게 아니야? 왜 여기만 못하지? 우리 안 그러는데 왜 못하지? 그런 적 있었는데 또 두 팀 모두 좀 오늘 리시브를 20%대를 기록한 가운데 또 흥국생명이 좀 공격 성공률이 42%로 압도적이었고 또 공격 효율도 기업은행이 0%였거든요. 근데 2단 연결 좋았고 디그 성공률이 이제 96%로 시즌 12점 차로 이제 세트를 흥국생명이 따냈고 또 이 세트에 또 B코트로 이제 기업은행이 갔잖아요. 근데 흥국생명이 A코트 있으니까 이제 1세트에는 또 그 김호철 감독님이 아베크롬비한테 주문했어요. 브로킹 뭐 이렇게 바꿔서 때리고 좀 바꿔봐라. 그래서 그러면서 아베크롬비가 좀 살아났고 또 표승주 선수도 득점을 좀 가세하면서 성공률이 53%로 좀 압도를 했고 또 흥국생명이 또 웃긴 게 여기서 또 0%를 만들어요. 효율을.
그래서 또 여기에 범실도 두 개로 좀 적어서 13점 차로 세트를 좀 따내게 됐고, 또 재밌게도 좀 3, 4세트에 이제 빅코트에 선 팀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이 코트에 저주가 있었는데 결국엔 또 김연경 선수가 그 저주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보면서 김유리 위원이 이 코트의 저주 그 중심에 있었던 경험담도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네, 제가 18, 19 시즌에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1월 16일에 경기를 했는데 그때도 기업은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주장이었어가지고 이상하게 한 코트에만 가면 지는 거예요. 근데 상대도 그 코트에 가면 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5세트 가가지고 이제 코인 이러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져가지고 속으로 아, 망했다, 큰일 났다. 저기 가야 이기는데. 근데 중간에 이게 세트를 바꾸는 걸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또 심지어 6대 0으로 저희가 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하다가 그 저주가 저쪽 팀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긴 게 아닌가 그런 네,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코트에 저주가 있다는 또 이야기가 선수들 사이에서 도는데요. 오늘은 또 그 저주를 이겨냈던 흥국생명이고요. 결국에는 승점 2점을 챙기면서 선두를 바짝 추격하게 됐습니다. 여자부에는 어떤 이 순위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순위 변화는 없었습니다. 2위 흥국생명 승리로 이제 선두와 석점 차가 되고요. 4위 IBK 기업은행 승점 1점을 추가하며 3위와 5점 차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돌풍의 핵으로 떠오른 현대캐피탈이 4연승을 노립니다. 최하위 KB 손해보험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쳤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주저앉으면서 리시버. 허수봉 왼쪽 연타! 쳐줘야 돼요. 비껴 때립니다. 블라인드 이그. 아흐메드 백어택! 코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센터 황승빈. 짧게. 높아요. 허수봉 살포시 밀어넣습니다. 회전을 많이 겁니다. 황승빈. 왼쪽 시간차! 못 맞고 떨어집니다. 두 명의 선수가 엉켜서 넘어졌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지금 살짝 깔렸어요. 네. 옆에는 공을 못 볼 때가 있는데 네.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홍상현 들어올립니다. 네. 중앙 파이프 깔끔한 마무리 전광인. 짧은 포물선 세덕 중앙에서 날아올랐습니다. 길게 벗어납니다. 블록아웃. 가만한 그런 선수들로 보입니다. 나크라운 서브 에이스가 터집니다. 지금은 석점 차. 피에라. 마셔도. 캡탈의 반격. 다시 갑니다. 쫓아갈 수 있는 기회. 피에라 때렸어요. 결정적인 블로킹. 아흐메드가 때립니다. 1세트를 끝내는 에이스. 박사가 몸으로 방어합니다. 왼쪽 공격 최근 시간 길었어요. 바로 공격 전환. 와 김명관이 등장합니다. 지금은 부담 공격이긴 하지만 사전 인터뷰 때 진승희 감독 대행이 괜히 정색한 게 아니네요. 네. 강한 서브 떨어집니다. 스피드량이 상당하면서 비에라 선수가 기다리고 네. 있었는데 앞에 뚝 떨어졌어요. 본인이 그토록 바라던 오늘 이시우 선수의 개인 통산 서브 성공 100개. 강력한 서브. 채공 시간 길었습니다. 오른쪽 반격! 맞습니다. 했어요. 2단! 자세 잡고 때립니다!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각도가 없어요. 셋업! 오른쪽! 추가 득점! 스파이크 서브! 오른쪽! 틀어박습니다! 동점 블로킹! 두 번째 서브 에이스를 노립니다. 강한 서브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역전 현대캐피탈 뒷걸음질 칩니다. 오른쪽 안테나 근처로 낮고 빠르게 리시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넘버리 들어올렸고 A보드 근처로 손이 다치렀습니다. 3번 오른쪽 기둥 근처 아 뜰 수가 없어요. 빠르게 갑니다. 허스먼 왼쪽 스트레이트 공격 득점! 2세트마저 현대캐피탈이 가져갑니다! 강승민 신중하게 나흠에도 수비수 됐어요. 있어요 오른쪽! 블로킹!
허수범 어렵게 살려서 갑니다. 이단 이 각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홍상혁 개인 10득점 성공률도 50%. 회전을 많이 걸었습니다. 중앙석 공 현대 캡탈의 득점. 뒤쪽 두 명의 선수가 달립니다. 자, 만들어야 돼요. KB 동점의 기회. 황승민 셋업 왼쪽 시간차 전했어요. 다시 한국민 주강석 거 박사가 스파이크 서브 비에나의 한방 전합니다. 비에나 서브 빠르게 다가갑니다. 전광의 대각선 통합니다. 전광의 쏩니다. 막히면서 듀스 약도 빠르게 허수봉 왼쪽 공격 크게 바운드가 됩니다. 블록아웃 박상아 서브 날리면서 들어갑니다. 오른쪽 호이로 선 맞고 벗어납니다. 짧은 서브는 멈칠 세게 맞고 건너갑니다. 오른쪽 선택 들어갔어요. 연결이 됩니다. 허수봉 이것마저 뚫어냅니다. 아, 현대 캡탈 확실히 수비 위에 반격 상황이 잘 되면서 오늘 연속 숫자를 또 늘려갑니다. 4연승의 현대 캡탈. 현대 캐피탈의 4연승입니다. 허수봉 선수와 아흐메드 선수가 각 21득점씩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고요. 한편 KB 손해보험, 비에나 선수가 고군분투하며 2세트와 3세트를 듀스 승부로 끌고 갔지만 결국 팀은 6연패에 빠집니다. 현대캐피탈이 4연승을 달리면서 5위로 올라섭니다. 이 최근 현대캐피탈의 이 상승세에 현대캐피탈 선수들만큼이나 기세가 올라간 분이 계신데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도 흐뭇하게 지켜보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살짝 어깨 한쪽만 살짝 펴도 될까요? 네. 이제 5위로 도약하면 이제 4위 한국전력과도 승점이 1점 차로 이제 하면서 중위권 싸움이 이제 불을 붙였는데요. 오늘은 이제 현대의 장점이 높이 싸움으로 이제 승리를 하며 4연승을 달릴 수 있었는데 제가 오늘 좀 인상적이게 본 선수는 박상아 선수예요. 이제 고참의 역할이란 이제 오늘처럼 박빙의 승부 클러치 상황에서 하나씩 해주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순간에 역할을 해주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현대캐피탈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만 어린 선수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고참의 역할이 반드시 해줘야 될 선수가 필요했는데 오늘 그 박상아 선수가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해준 것 같아요. 진수기 감독 대행이 작전 타임 때 또 점프를 높게 뛰라는 이제 장난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몸을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나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또 확실히 정강인이 살아나면서 현대캐피탈의 조직력이 완전히 살아난 모습인데요. 1라운드 이제 성공률이 38%에 이제 머물렀던 거에 반해 오늘은 69%로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해서 제일 고민했던 한 자리가 채워지면서 이제 삼각 현대가 이제 또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한편 이제 KB는 비에나가 이제 또 고군분투를 또 많이 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좀 비에나 선수 많이 외로워 보였는데요. 이렇게 KB 손해보험은 6연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현대캐피탈이 새해 첫 경기 승리로 4연승을 만들며 한 계단 올라 5위가 됩니다. 한편 최하위 KB 손해보험 6연패입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예상해보는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남자부 경기 예측해볼 텐데요. 남자부 달아나고 싶은 우리카드와 격차를 좁히고 싶은 대한항공이 만납니다. 이 경기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보시죠. 스팸의 예상은 한쪽으로 많이 기울었는데요. 대한항공의 예상 승리 확률은 20%, 우리카드는 80%로 대다수의 스팸이 우리카드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사실 두 팀 모두 조직력이 상당히 강한 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팸들은 압도적으로 좀 우리카드가 승리를 하겠다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번 시즌 우리카드를 보면 경기력이나 이제 조직력이 대한항보다 조금은 더 앞선 모습을 또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시즌 새 외국인 선수라고 해도 좀 믿기 힘들 정도로 팀에 잘 녹아든 외국인 이제 마테이 선수인데요. 여기에 마테이의 뒤를 든든하게 마치면서 두 경기 연속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한 김재환도 있고 또 살림꾼 역할을 하는 이제 한성전까지 이 삼각 현대가 견고한 상태이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제 강팀의 조건이죠. 이제 교체 출전하는 선수들 역시 그 이상의 제 몫을 다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번 시즌 대한항공만 만나면 또 우리 카드 선수들이 더욱더 또 힘을 내는 모습이 있고 이번 시즌에 또 대한항공전 3경기 모두가 승리했다는 점도 또 스팬들이 또 우리 카드의 승리를 전망했다는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대한항공 선수 또 가족 측에서 또 제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앞선 또 세 번의 이제 승패 예측 때 다들 이제 대한항공의 승리를 또 전망했다가 모두 빗나가는 바람에 또 이번에는 우리 카드의 또 승리를 또 전망해줬으면 한다는 말이 또 들었는데요. 또 이런 이유로 또 우리 카드의 승리를 전망한 건 아니지만 또 저 역시 내일 결과 또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해집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역시 과연 내일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확실히 조직력이 강한 두 팀이니만큼 내일 경기도 상당히 치열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여자부 경기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두 자리를 굳건히 하고 싶은 현대건설과 조금 더 올라가고 싶은 한국도로공사가 만납니다. 예상 승리 확률 만나보시죠. 여자부 역시 한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8-2의 확률로 스팸은 현대건설의 우세를 전망했습니다. 앞선 세 번의 맞대결, 현대건설의 승리였는데요. 이번에도 스팸들이 현대건설의 승리를 전망한 이유 분석해 주시죠. 저 미리 짠 건 아닌데 같이 조직력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또 직전 경기 흥국생명의 좀 선두 쟁탈전에서 좀 승리를 하면서 아본단자 감독님도 현대건설의 조직력에 대해서 좀 감탄을 하면서 그만큼 좀 조직력이 많이 올라온 현대건설이고요. 또 중반에 좀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분위기 반전을 하면서 또 다시 리드를 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현대건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터와 리베로를 좀 제외하고는 모두가 공격 득점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잘 되다 보니까 김다인 선수 입장에서는 운영하기 좀 편할 것 같고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좀 기복이 심하기도 하고 윤종 선수의 토스가 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좀 들어오다가 주춤해서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지금은 부키리치 선수랑 배우나 선수가 득점 많이 해주면서 끌고 가고 있긴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게 부키리치 선수한테 의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힘들어지는데 이게 힘들어지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의존한다는 게 사실상 공을 좀 많이 때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좀 지치게 되고 또 지치면 이게 두 명의 브로커가 따라오면서 쉽게 득점을 못 내기도 하고 그러면 여유가 되고 반격을 당하기 시작하면 윤종 선수가 지금도 불안해하면서 생각도 많은데 그때 되면 또 길을 잃을 것 같아요. 저는 풀어 나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나머지 큰 공격수 쪽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부와 마찬가지로 여자부 역시 조직력 있는 두 팀이 만나게 됐는데요. 과연 이 경기 결과 어떻게 됐을지 내일까지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중계 예고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KBSN 스포츠는 내일 저녁 6시 50분부터 여자부 한국도로공사와 현대건설의 4라운드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이호근 캐스터, 박미희 해설위원 그리고 제가 함께하니까요. 배구 팬들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오늘 스페셜베이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베이.